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이 세 번의 인사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여러분 취향이셨나요? 취향이 고나버리고 갑자기 인사를 세 번이나 해서 당황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세 번이나 인사를 드린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음식이나 외모 취향이 다른 것처럼 소리에도 취향이 있잖아요. 이 소리 취향은 오디오로만 구성된 매체, 예를 들어 노래나 라디오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잘 자요? 제가 몹시 이상한 이 말 한마디로 수십만 명을 재운 성시경 씨만 보더라도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근데 노래는 비슷한 장르, 비슷한 가수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많은데 이 목소리를 알고리즘으로 추천받는다? 하면 되게 낯설고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스푼 라디오라고 오디오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선 주로 DJ와 청취자가 소통을 하는 라이브 방송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DJ는 오디오로 방송하고 청취자는 채팅을 하거나 후원을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영상 라이브 방송 플랫폼의 오디오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와, 보이세요? DJ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 수많은 DJ 중에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진 DJ를 직접 찾으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검색창에 허스키한데 귀엽고 공기반 소리반인 DJ 이렇게 검색할 수도 없고 방송을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선 루시라고 하는 AI 기반 목소리 추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요. 귀찮고 오래 걸리는 과정 필요 없고 알고리즘이 알아서 추천해준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목소리를 추천해준다는 거지? 직접 스푼 라디오의 개발팀에 물어봤습니다. 루시는 목소리 추천 시스템이에요. 청취자들이 앱을 사용하면서 남기는 로그 데이터를 보고 이 청취자는 이 DJ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 DJ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다른 DJ들을 추천해서 보여주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데, 얼마나 비슷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들려드릴게요. TV를 켜서 뉴스 채널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요? 다른 방송국 뉴스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비슷하게 추천해줍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목소리라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토랑 운영 확인해드릴게요. 토스터를 켜겠습니다. 현재 위치로부터 가까운 맛집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지금 복습 공부 실시합니다. 어때요? 너무 신기하죠? 꽤나 높은 유사도를 찾아내는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저희 팀은 목소리를 라벨링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라는 굉장히 복잡한 음성 데이터를 사람이 만들어낸 몇 가지 룰로 라벨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희는 DJ 목소리를 어떤 수치화된 배열의 값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 수치화를 할 때 사용되는 모델이 바로 머신러닝 모델인데요. 음성 파일을 주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서 이 음성 파일은 이 사람이고 요거는 요 사람이다 라는 문제를 학습을 시킵니다. 몇천 명에 달하는 DJ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그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모델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사람조차도 설명하기 힘든, 말로는 설명 안 되는 그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도록 학습이 됩니다. 목소리를 하나하나 라벨링하는 게 아니라 수치화된 배열의 값으로 추출해서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취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루시가 서비스에 적용되고 사용자들이 방송을 듣고 DJ를 팔로우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 DJ를 얼마나 빨리 팔로우하는가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딱 방에 딱 진입을 하고 그냥 들어간 거, 목소리 추천으로 들어간 거 비교를 했을 때 목소리 추천을 통해서 만나면 팔로우 시간이 30-40% 정도 줄어든다는 통계적인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호기심이 생기죠. 이 루시는 음성 파일에서 배열값을 추출하고 이 배열값끼리 비교했을 때 유사한 값을 가지는 목소리를 추천해준다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AI가 분석한 인간의 목소리 취향은 통일돼 있을까요? 아니면 각기 개인마다 다를까요? 만들고 결과를 좀 살펴보다 보면 유독 추천 리스트에 많이 들어가는 DJ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까요? 저희 스푼 라디오에서 잠방이라는 콘텐츠가 밤마다 굉장히 메인이거든요. 듣다가 주무셔도 좋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되게 잠들게 해주는 방송이 굉장히 많은데, 날씨가 많이 춥죠? 올리겠습니다. 이런 류의 목소리가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분이 밤 시간대 동접자 수가 가장 많은 DJ 중에 한 분이에요. 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AI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명히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특정 목소리 취향 데이터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으면서도 무서운 점, 이렇게 효과적인 글씨를 개발자도 100%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른바 AI 기술의 블랙박스 문제인데요. 컴퓨터가 배열값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들어도 비슷한 목소리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음성 파일을 아주 효과적이게 배열값을 만들어주는 멋진 AI를 만든다고 해도 그 AI가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거쳐서 음성 파일을 배열값으로 수치하는지, 다시 말해 그 AI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모델을 채택하고 모델에서 변수를 어떻게 조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 변수들을 조정한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왜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꽤 난해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밌죠?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루시를 활용한 꽤 흥미로운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목소리 유사도 기반 추천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목소리 MBTI라든지 목소리 닮은꾼 연예인 찾기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또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연예인분은 누가 있을까요? 백종원 씨 같기는요. 백종원이랑 딥시아 라이브, 김종국 씨, 정준하 씨, 언해듀테이키를 찍으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요? 오, 그래도 백종원이 또 두 번에도 백종원이 야. 김종국님이랑 백종원이 똑같이 있고 침착맨이 들어왔네요. 아, 침착맨이랑 엄청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렇듯 AI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영상이나 그림, 사진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같은 추상적인 오디오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고 미묘한 부분을 캐치해서 목소리를 파악하고 추천까지 해준다니, 사람이 만들었기에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AI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무서우면서도 강력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음성 관련 AI 기술이 각광받게 된 게 어쩌면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를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최근 개발되면서 음성과 관련된 AI의 붐이 일고 있죠. 음성 분야 AI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그리고 또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면 들고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스폰 라디오가 예전부터 꽤나 인기가 있던 거의 유일한 오디오 방송 플랫폼이긴 했죠. 재밌어요. 꽤 신기합니다.